안녕하십니까, 자철이 방떼입니다. 오늘은 밥 두세 공기는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무기징역감 밥도둑인 매운 김치 목살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니 빠르게 가옵시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순살 갈비찜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 두툼한 돼지고기를 500에서 600g 준비해줍니다. 저는 통목살을 준비했으며 저렴한 뒷다리살이나 뱃살 등 다른 부위도 좋습니다. 그러고 갈비찜 느낌 나게 돼지고기를 두툼하게 손 가는 대로 대충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인제 팬에 썰어놓은 돼지고기를 다 올려주고 물을 돼지고기의 3분의 2 정도 담기도록 구워줍니다. 콸콸콸. 그러고 크다란 포기 김치가 있다면 좋지만 그런 게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자른 김치를 2컵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인제 고추장 2스푼과 진간장 1스푼, 설탕도 1스푼 넣고 시뻘건 꼬치가루도 1스푼, 다진 마늘까지 1스푼 넣어준 뒤에 치킨스톡이나 소고기 다시다를 반스푼 추가로 넣어줍니다. 치킨스톡을 넣게 되면 극강의 감칠맛을 더해줄 겁니다. 이제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고 돼지고기가 맛있게 익을 때까지 중불에서 은은하게 20분간 끓여줍니다. 이제 물이 절반 정도 졸았을 때쯤에 주먹보다 작은 감자 두 알도 대충 송하는 대로 썰어준 뒤 올려주고 매운맛을 더해줄 청양고추도 두어 개 굵직하게 썰어준 뒤 올려줍니다. 바니바니 당근당근도 넣으면 좋지만 중국거리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넣은 감자도 물속으로 잠기게 넣어주고 만약 저처럼 물이 너무 많이 졸아가 감자가 물속에 안 잠긴다 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물만 더 부어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러고 좀 더 빠르고 근손실 없이 익혀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뚜껑만 덮어주면 이 부분도 해결됩니다. 감자 이외에 본인이 좋아하는 불가사리나 삑사리 등 각종 사리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감자가 익을 때까지 한 번 더 끓여주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깨까지 골고루 흩뿌려주면 매콤한 맛이 좋은 매운 김치 목살찜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 숟갈 뜨거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보들보들하게 잘 익은 돼지고기가 기가 막히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두세 공기는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겁니다. 도둑 잡아라 도둑. 기분 좋게 매콤한 매운 김치 목살찜 한번 만들어 보이소.